구미시가 반도체 관련 국가 공모 사업 3개에 선정됐습니다.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대상 공모 사업으로 구미시는 3개 사업에 국비 191억 원 등 2028년까지 367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. 선정된 사업 가운데 국비 지원만 150억 원에 이르는 반도체 소재 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의 경우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입주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핫 컨텐츠 앤 뉴스 HCN